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 49제를 지낸 이유는 망자가 심판받는 7주 동안 극락 왕생을 빌어줌으로써 극락에 가시도록 기도해 준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49제 기도를 하면 망자가 모두 극락에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본인 가보에 따라 달라지나요? 자, 1번 모두 다 극락에 갈 수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번 본인의 가보에 따라 달라진다. 2번 아니 2번은 뭐 몇 명이 안 되네요. 1번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극락을 갈 수 있지만 극락을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망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이 어디에 있는지, 가는 데는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극락 가기가 쉽지만, 극락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또 그 가면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모르면 실제로 극락에 갔는데 맞는지도 모르고 가서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극락에 가려면 첫 번째는 불보살님에게 위신력을 도움받고, 두 번째 법사님의 법력에 도움받아야 된다. 세 번째 재물 보시의 공덕이 있다. 네 번째 법보시의 공덕으로 이렇게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자, 극락에 간다가 아니고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갈 수 있단 말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한다. 이런 소리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전부 다 불보살님의 유식에 도움받아서 지금 하신다는 거죠. 요거는 어디든지 여러분들 가보시면 49제 한다면 불보살님 명호를 부르면서 도움을 청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지. 이건 위실력을 빌리는 건, 1번은 뭐 어디 가나 아마 공통적이지 않을까. 근데 2번은 안 보세요. 법사님의 법력은 이게 죄를 지내는 분이설인데 이분의 법력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네, 이분의 법력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지내는 분이. 그러니까 자, 지내는 분이 여기다 법력이라고 써놨으니까 여기에는 깨달아서 깨달은 분이 계실 것이고, 아직은 깨닫지를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법력이 높은 분의 법사의 법력을 도움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깨달았던 분한테 지금 만약에 49제를 지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바른 길을 안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데 극락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 그래서 반드시 49제는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법력이 높은 법사님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 법사님의 법력을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이 법사님의 법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하세요? 네? 가르침. 네. 여러분이 얼마나 순진하냐면 물건을 사러 가서 물어보듯이 물어봐야 된다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주 쉬워요. 죄를 지내는 법사님을 할게요. 법사님은 깨달았습니까? 물어봐야 돼. 자, 깨달았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법사님은 늘 극락에 계십니까? 물어봐야 돼. 극락에 늘 계십니까? 이때는 깨달았습니까? 극락에 늘 계십니까? 물어봐야 돼. 본인이 깨달아서 늘 극락에 계신다면 이분한테 도움 받아도 될 뿐이잖아요. 그런데 물어봤는데 아직 나는 못 깨달았지만 부처님의 힘으로 한다.
그럼 극락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 자기 극락 안 가봤지? 그럼 어떻게 길을 안내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덕분스쿨을 안내한다는 거 똑같아. 덕분스쿨을 가본 분이 안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지도 않은 분한테 야 내비만 보고 따라가면 돼. 그것도 내비도 실제로 안내하는 거거든. 그럼 내비라도 있어야 된다고. 안내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깨달았습니까? 극락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을 물어봐야 돼. 돈. 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이거 안 물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내야 될까 물어봤을 때 돈을 만약에 많이 내라고 했을 때 내가 돈이 없으면 뭐래. 그래서 이 돈에도 여러분들 기준이 있다고. 돈을 여러분 정성껏 내세요. 이렇게 해야 돼. 정성껏. 그렇게 정성금으로 하세요. 이렇게. 근데 얼마 가져와야 한다. 얼마 안 가져오면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얼마를 가져올 때만 해준다면 이분이 과연 깨달은 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깨달았다면 여러분 알아더라고. 이 깨달았다는 사람은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고 바르게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깨달은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면 내가 나한테 하는 일이라 돈을 가져야 많이 한다는 건 이런 말이 안 맞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간격을 띄우면 내가 내 부모한테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아버지 49제 날이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 49제 지내는데 돈 안 가지고 안 한다. 이러면 깨달은 분은 아니다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해도 법력이 높은 법사님인지 확인하기가 쉽다. 이 나머지는 뭐 재물을 올려서 하고 법 보시한데 이것도 법 보시도 마찬가지다. 법을 보시한다면 이게 반드시 깨달은 분이어야 그게 바른 법 보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갖춘 분에게 49제 천도제를 지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를 이제는 바르게 알아라. 그런데 대부분 가보시라고요. 이런 기준을 말씀해 놓았다고 잘 안내를 안 한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1번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2번 내가 이 2번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걸 말하면 내한테 와서 하지 마라 소리니까 말을 못할 수도 있다면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극락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된다고. 극락하는 건 제일 쉽거든요. 그 왜 제일 쉬울까요? 극락 가는 게 왜 제일 쉬울까요? 자기가 가봤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안 가본 데는 쉽다 말을 못 해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쉽다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늘 극락에 있으면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극락 가는 건 쉬워요. 잠깐이면 돼요. 간단해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곳을 여러분이 물어보면 그거 내 따라가면 돼. 나 그거 잘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알아두시라. 극락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덕분스쿨 간다 해서 탔는데 이분 길을 몰라가지고 간다고 갔는데 자꾸 엉뚱한 데 가는 수도 있잖아요. 도착 못 하고. 그렇죠. 똑같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